회사에서 나온 영애와 지원은 원준을 기다리고 있는 참이다. 왜 이렇게 안 와? 죄송해요.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. 응. 어서 타세요. 응. 이거 봐. 야, 차 좀 세워봐.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향한 영애 일행. 향긋한 와인을 마시며 토요일 오후를 만끽하고 있다. 야, 진짜 맛있다 이거. 야, 너 무슨 와인을 소주 먹듯이 마시냐? 아유, 뭐 어때. 뭐든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장땡이지. 향 좋다. 근데 원준 씨 상담하고 싶다는 게 뭐야? 혹시 여자친구랑 싸운 것 때문에 그래? 네. 뭐 때문에 싸웠는데? 걘 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커플링을 하자고 해도 싫다 그러고, 친구들이랑 어디 같이 놀러 가자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와, 그 진짜 특이한 연인. 진짜 특이한 친구구나. 원준이 여자친구와 문제가 있는 게 내심 좋은 듯한 영애. 잠깐만요. 야, 응? 여자친구 온 거 같지? 응. 뭐? 야, 내가 언제? 응? 싸운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. 아, 저 진짜 웃긴 년이다. 아니, 원주 씨 같은 킹카랑 만나면 감지덕지 할 것이지. 뭐 어디다 대고 튕김질이야? 아씨, 확 깨져야 되는데. 영애 역시 깨졌으면 싶은가 보다. 아우, 야, 왜 혼자 마시고 그래? 짠. 그럼 말을 하든가. 아, 맛있다. 너무 좋다. 토요일 오후에 이런 데 와서 술도 마시고 와인도 먹고.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온 원준의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. 어, 왜 그래? 싸웠어? 헤어지자요. 아, 정말?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? 저 혼자 좋아하는 건 이제 그만할까 싶어요. 그래, 아유, 기분 풀어. 우리 여기서 다 먹고 이따 노래방 갈까? 나 너무 노래하고 싶은데. 원준 씨 노래도 듣고 싶고. 응? 그럴까요? 선배님 어떠세요? 그러지 뭐. 한잔하자. 그래.